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. 치솟은 물가와 함께 최근 금사과로 표현되고 있는 사과 가격을 살펴봅니다. 사과, 금사과. 사과가 좀 귀하다 그럼 나라도 사과를 좀 딴 거로 좀 대체. 국민 과일로 대표되는 사과는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% 줄어들며 최근 급격히 가격이 올랐습니다. 결국 정부는 마트에서 민생점검회의를 열고 가격이 급등한 사과와 배 등 농산물 값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.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우선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,500억 원을 이번 주 즉시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. 또 사과와 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과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정부는 바나나, 오렌지를 중심으로 정부 직수입 물량을 확대해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